안 됩니까? 선배한테 미치면 안 되는 겁니까? 오늘 뭔가 되게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그 마음 때문에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되면 막방이니까 여러분들께 되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긴장해서 이렇게 손에 그냥 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마음 잡고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허설 드리핀이 부시겠습니다. 이슬 모양 보이잖아. 아, 나 그걸 지금 최근에 봤어. 그리고 방금 아까 알람 떴는데 슈즈에 물 들여가 추가됐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좀 있다. 첫 공백 시간인데 기분이 어때? 난 이게 제일 궁금해. 오, 저 야무 진짜 어때요? 자기가 눈에 모기가 물렸다면서 막 세상 막 자요. 제가 깨워볼게요. 저희 이 잠옷 착장이 끝났습니다. 아, 잠옷은 아니고 퓨어라고 그냥 이런 느낌의 착장이 끝났습니다. 대망의 산타 착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산타로 이동해 보실까요? 그렇지만 그만큼은 화가 지망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겠습니다. 아이고 왔다. 네, 연락 받아요. 문자에 답장해요. 나오라고 하면 나와요. 노력 드라마로 다음 네. 안녕하세요. 민성아 공연 데스 저 왜 할게요. 또 뭐 배고프니까 슬금슬금 왔겠죠. 뭐 냄새 맡고 형님 밥 드시지 않았어요? 그냥 나 아직 안 먹었어. 저 뭐 먹었어? 저 미마트 시켰는데 숙소에다 시켰어요. 지금 너 진짜 못하는구나. 저보다 못하는 사람 있네요. 아니야, 타면 잘하지. 여러분 또 재밌는 게임 없나요? 안 됩니까? 선배한테 미치면 안 되는 겁니까? 이 음의 잔사 다만 깨고 싶지 않을 뿐 Not yet. 오~ 바람에 예, 심야 DJ를 꿈꾸는 동그란 래퍼 두근입니다. 뭐야?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열심히 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팔을 뺐어야 되는데. 동윤 씨는 이제 2시 18분 새벽이든 오후든. 여러분 저는 고양이. 겨울에 연말 때 딱 듣기 좋은 따뜻하고 밝은 그런 뭔가 천장의 샹들리에가 노란색 조명을 비추면서 그런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곡입니다.
중간에 내려서 더 이상 너무 길이 험해서 택시가 못 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간 거야.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 동호 친구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쾅 하는 포즈를 되게 자주 쓰는 편입니다. 아, 손을 많이 쓰네 우리 동윤 씨는. 손에 땀이 나는 이유가 있었어. 까시 되게 좀 힘들 것 같은데. 까시 누나가 나의 돌아가 다만 깨고 싶지 않을 뿐 not yet. 시작. 무서움 아닌가요? 감탄. 엄청 감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서예요. 나 저 민서예요. 안녕하세요. 나 저 민서예요. 민서요. 민서가 쳐다. 민서 거의 죽일듯이 쳐다보는데요. 나 일단 혼내주세요. 네. 한님만요. 나 한님만요. 죄송해요. 네. 아, 저 민서 놀리는 재미로 살고 있죠. 돼. 지. 지입니다. 맛있겠다. 아, 왜 부끄러워하냐고. 돼. 지. 지입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생각인데. 맛있네. 뭐지? 이게 어. 막상하니까 부끄럽네요. 아, 뭐. 네. 쏴주세요. 총 쏴주세요. 아, 그거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아, 그게 아마 유치원 어린이집? 그런 데서 아마 무대했 던 것 같아요. 완전 어렸을 때. 그때 저거 손이 엄청 제 바지를 잡고 있더라고요. 뭐 되게. 근데 어릴 때 제가 사진 찍기 싫어해가지고 사진 찍을 하면 저 엄청 싫어하는 표정 지었는데 그래서 엄청 억울한 표정 그때 찍기 싫어 이러면서 찍은 것 같아요. 그렇게 찍힌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사진 진짜 귀여워요. 되게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올릴 테니까. 네, 진짜 제 최애 어린애 사진 있거든요. 이게 아마 스키장에서 찍은 건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꼭 기대해 주세요. 제가 조만간 올려드릴게요. 누나 만감부.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몰라. 선생님 이거는 누가 찍었나요? 진짜. 진짜 누나 감동. 진짜 고양이 나 소리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